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투부정사가 무엇인지 그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사란 주어의 인칭, 수, 시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한 용법인데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부정사의 부정은 not 플러스 투부정사로 나타냅니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무엇무엇 하는 것, 무엇무엇 하기로 해석합니다. 주어는 는는 이가, 목적어는 을을, 보어는 무엇무엇이다로 해석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peak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주어로 나타낸 to 부정사네요. I like to play baseball. 나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목적으로 나타낸 to 부정사입니다. I need to drink some water. 나는 물을 좀 마실 필요가 있다. 보어로 나타낸 to 부정사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들을 풀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번 I don't want. 난 원하지 않습니다. The piano every day. 그 피아노를 매일. To play가 답이 되겠네요. I don't want to play the piano every day. 나는 매일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번 What do you want? 넌 무엇을 원하니? In the future, 미래에. To be가 답이 되겠네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올바른 형태로 빈칸에 쓰시오. 1번 Mom promised. 엄마는 약속하셨습니다. Me a new computer. 나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buy에 to를 붙여 Mom promised to buy me a new computer. 엄마가 새 컴퓨터를 나에게 사주시기를 약속하셨다. 2번 They want. 그들은 원한다. Some water. 약간의 물을. Drink에 to를 붙여 They want to drink some water. 그들은 약간의 물을 마시는 것을 원한다. 3번 She decided. 그녀는 결정했다. Next week. 다음 주에. Leave에 to를 붙여 She decided to leave next week. 그녀는 다음 주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to 부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